네, 바로 2시간 전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문재인 대통령, 어떤 모습이었을지 전용기에 오르는 문 대통령의 모습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저 지금 서울 공항 조금 전에 출국 전 모습이죠, 예, 화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일단 대통령 내외가 앞서서 걷고 있고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 잇따라서 걷고 있는 김부겸 행자부 장관도 있네요. 예, 이렇게 사실 환송 행사는 좀 거절한다면서 파격 행보를 이어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는 좀 놀라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 같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출국할 때는 저 레드카펫에 도열해가지고 서 있었는데 저렇게 다소 그냥 서가지고 우르르 서서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이런 환송 행사를 크게 하지 말라라고 주문을 했고요. 정치권에도 사실 웬만하면 이 배움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모습은 보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용차를 타고 서울공항으로 들어와서 내려서 지금 화면처럼 도열에 있는 참모진들과 이렇게 정치권 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트랙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 같은 경우는 귀빈실, 접견실에서 이미 함께 만나서 함께 걸어 나오고 도열 없이 인사만 하고 트랙을 올라서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트랩을 오르는 뭐 사람의 숫자도 좀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혼자 오르는 모습을 봤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트랩에 올라서 전용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 오늘 보시면 손을 꼭 잡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요, 손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그 김정숙 여사의 보좌를 하는 분이죠. 유송화 제2부속실장이 손잡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잡는 모습을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용기 내부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을 하는데요. 침실 시트 등을 약간 좀 새로운 모습으로 좀 교체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내일부터 3박 5일간 일정으로 이뤄지는데요. 야, 자, 이현수 기자. 네. 자, 정치부 기자로서 내일부터 이뤄지는 방미 어떤 포인트에 좀 맞춰서 봐야 될까요? 네, 제가 관전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 꼽아봤습니다. 마치 시험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세 개를 잘 뽑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가운데 있는 것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 뭔가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기존에 알려진 걸 보면 김정숙 여사 유쾌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멜라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은둔형 내조를 한다. 그만큼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쾌한 김정숙 여사가 멜라니아까지 뭔가 친화력을 발휘해서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 몰리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가지, 악수와 결정적 한 컷. 이 부분은 아마 한미 동맹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뭔가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 정상 외교의 대비전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상당히 뭔가 짓궂게 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이나 트위 힘겨루기를 할 때도 그렇죠. 있잖아요. 뭔가 약간 기선제압을 하겠다, 뭐 스트롱맨이라고도 불리는데 기선제압을 하겠다면서 뭔가 상당히 힘을 주고 하는데 여기에 젊은 대통령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지지 않겠다라면서 이를 악물고 악수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한 컷. 이 부분은 사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때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뭔가 친분을 극대화하는 한 장면을 뽑아내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로즈가든에서 통역 없이 함께 산책을 하는 그한 컷이 있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에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깅을 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그렇게 조깅을 같이 하기 힘든데요. 조깅을 하는 사진이 나왔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함께 골프를 쳤죠. 부시 전 대통령이랑. 그러면서 부시 전 대통령이 카트를 직접 몰기도 하는 이런 한 컷이 필요한데, 이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한 컷을 만들어낼지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전에 좀 공부를 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 특전사 출신인 거 알면 저 같으면 악수 안할것 악수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대통령의 첫 일정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텐데요. 자, 이현수 기자. 항상 보면은 순방 때그첫 일정 고심하는 모습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장진호 전투 기념비부터 찾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예.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선 이제 6.25 전쟁 때 미군이 북한의 상당 부분 윗부분까지 올라간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강계 지역 그 바로 코앞까지 당시 북한의 임시 수도였던 강계 지역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갑자기 중공군이 투입이 되면서 인해 전술로 이 미군과의 그런 공격 미군을 공격하게 되죠. 이 개마고원의 추위 속에서 미군이 이때 한 만여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났다고 그래요. 상당히 한국 전쟁 내부에서 미군이 봤을 때 상당히 힘든 전투였다 이렇게 되새기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공통점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이번에 상당히 순방에 고민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첫 일정 자신이 흥남 철수로 인해서 이제 같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장진호 전투가요 흥남 철수 직전 그러니까 연합군이 흥남 철수를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장진호 전투 희생자들을 방문하면서 기념비를 방문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혹은 미국과의 공통점 찾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 흥남 철수와 관련해서 혹은 장진호 전투와 관련해서 자신과의 인연을 강조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진호 전수와 흥남 철수 작전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한국의 전후 세대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덕분에 흥남에서 피난온 피난민의 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네, 아버지의 추억 그리고 한미 동맹의 의미를 다지는 그런 부분에서 외교 전략을 품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첫 일정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첫 일정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이 첫 방미를 하면 그 당 거기 미국에서 머물고 있는 동포들 한인들과 간담회를 하는 게 보통 첫 일정 공식인데요. 이 공식을 깨고 사실상 전투 기념비를 가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기념비 사업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민주당이 야당일 시절에 엄청 예산 편성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때 그 예산 편성의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적폐 인사라면서 다른 인사들은 사표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사표를 처리했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이었거든요. 약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때 당시 국회 정무위에서 이 사안을 놓고 박승춘 전 보훈처장과 실랑이를 벌이는 당시 야당 의원들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훈처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정무위원장을 찾아가 소리를 던지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박 처장은 장진호 전투를 생각하며 감정이 북받쳐서 흥분했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다고 한다.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 환자도 아니고 하여튼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가서 주먹으로 책상 한번 치니까 장전항 전투 1억 5천만 원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 치면 3억이 한 10번 치시지 그랬어요. 저때 예산안이 통과 안 됐으면 오늘 그 이번 순방 일정에서 의미 있는 행사도 없을 뻔했네요. 아무튼 예산 잘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미 일정이라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순방만 갔다 그러면 무슨 일이 터졌잖아요. 순방 징크스라는 말도 있었는데 첫 번째 방미 일정에서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졌던 거죠. 그때 당시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에는 미국까지 가서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저렇게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당시에 원래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마저 취소를 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순방을 갈 때마다 일이 터져가지고 아주 징크스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해만 해도요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의혹이 당시에 이제 몽골 순방을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사드 배치 설득에 나섰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경북 성주에서 6시간 넘게 억류가 되기도 했었고요.
2015년에 중동에 갔을 때는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 있었고 중남미 방문 때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 순방을 나갈 때마다 아이고 또 무슨 일이 터지는 것 아니냐 걱정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순방 징크스 때문에 이번에는 출국 전에 전 직원 상대로 해서 정신교육도 하고 2차 술자리 가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도 했다니까요. 아무쪼록 사고 없길 바라고 나라를 위해서 성공적인 순방으로 끝마침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정치 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